넘어가 이런 거. 넘어가 그냥. 알아서 뭐 할 거야. TMI지 TMI. 이거는 먼 글인데 조회수가 3000이 넘는 거야. 와, 골 때린다. 이거 래퍼 드레이크가 진짜 현명한 거야. 쓰고 난 콘돔에다가 핫소스 뿌려놓고 쓰레기통에 넣는 모습 일부러 연출해갖고 그 메워진 음부 때문에 메워진 거 보고 깔깔대고 웃었던 그 드레이크가 악마인 줄 알았는데 드레이크가 현명한 거였네. 래퍼 드레이크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라스베가스 호텔 청소부인데 100만 잔자들이 사용하고 버린 콘돔을 훔쳐서 스스로 임신하고 아예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와, 이거는 진짜 임신공격이다. 임신공격. 댓글은 굳이 안 보겠습니다. 주사 공포증? 이런 공포증도 있어? 멘탈이 엄청 약한가 보다. 기절한다, 기절한다. 동공 풀린다. 막 절도하는 거, 야, 주사 공포증이구나, 이게. 아니, 나도 공포증이 있긴 해서. 나는 이제 무슨 공포증이냐면은 제 차 찌르는 공포증. 대학병원 가면은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진짜 프로들이야. 확실히, 그러니까 뭔가 또 너무 또 그 직업을 갖다가 또 갈라치게 한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내가 느낀 느낌으로만 얘기하자면은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예. 여기다 팔꿈치 여기다 놓으시고요, 팔 걷어주세요 하면은 알아서 그냥 고무줄 갖다 탁탁탁탁 묶고 탁 해. 조금 이제 좀 텐션감이 있지. 좀 땡기지. 그러고 있으면은 주먹 세게 쥐어보세요. 네, 톡톡 하고 그냥 한 방에 쑤셔놓으면 피가 빵 나와. 와, 피검사 할 때 진짜 한 방에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제 동네 병원 같은 곳은 이제 간호조무사분들이 하시겠지. 조무사분들도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뭔가 모르겠어. 그 간호사분들이 조금 더 나는 좀 전문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어. 병원에 최근에 입원도 해보고 대학병원을 왔다 갔다 많이 해보니까 느낀 거야. 주사를 넣는데 그 못 찾아가지고 한 세 번을 주시다가 결국 안 되면 이제 우리 돼지들 같은 게 좀 덩치가 좀 있는 사람들은 이게 힘을 빡 주고 있어도 못 찾아요. 예. 그니까 내 눈에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는데 거기다 타점을 놓으면 될 텐데 못 넣으시더라고. 그래서 죄송해요 하면서 또 하시는데 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 하니까 거기서 좀 화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못 참고 손등에 해주세요. 손등에 잘 안 하려고 해. 근데 이제 손등에 해주셨죠. 손등에다 놓은 적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치. 이제 좀 약간 100kg 넘어가는 사람들은 공감대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옷이 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그동안 좀 이틀간 또 쉬었기 때문에 못 봤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내용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치킨값 올린 교촌치킨 근황. 3,000원 잘 올렸네. 1위 뺏겼다. 성진우 기자님이 약간 조롱 섞인 어떤 기사 내용을 쓰셨네요. 근데 시원하네요. 예. 그죠? 교촌. 빅3 중에 가장 먼저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첫 바따로 가격을 인상을 한 브랜드가 바로 교촌이었다. 3사 있죠, 3사? 예. 교촌, BBQ, BHC. 예. 경쟁사보다 가장 먼저 가격을 올린 결과가 결국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교촌 끊은 지 오래됐다. 불매운동 전개해야 된다. 안 먹어. 양도 작고 짜고 대충 양념 대충 바르면 진짜 맛없는 게 교촌임. 소신 발언 하자면 그냥 꼴 좋다 인데 맛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예. 맛있는 건 부정할 수 없어. 이 치킨 브랜드들이 내놓는 자기 치킨 브랜드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베스트셀러들 이런 것들 보면은 확실한 어떤 그 개성이 있어요. BBQ는 이제 올리브 치킨, 황금 올리브, 정말 그 좀 크리스피 치킨 중에서 제일 이제 좀 그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후라이드 중에 가장 근본. 교촌 같은 경우는 핫, 이렇게 좀 저 뭐죠? 단 거. 허니랑 그 약간 신라면 소스 같은 거, 그거 뭐지? 레드. 이렇게 있고. 뿌링클은 솔직히 저는 근본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 이랬어? 왜 나는 BHC는 크게 뭐 많이 먹어본 적도 없고, 뭐 먹어봐도 크닥이라고 생각이 들어. 네네나 BHC나, 투탑은 나는 사실 교촌이랑 BBQ라고 생각을 해. 근본. 그래서 그런데 사실 교촌을 제가 최근에도 이제 먹어봤는데, 교촌 레드 콤보를 먹었는데, 8조각인가 남겼었어요. 예, 네, 제 덩치에. 제 식성에, 제 먹성에. 양이 적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가격이 점점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는 거지. 예. 네. 교촌 콤보를, 교촌 콤보가 한 21,000원? 23,000원 정도 하겠죠? 그거 남자 혼자서 다 먹기 힘들어요. 1인 1닭 의외로 어려운 게 교촌이에요. 조그만 게 많이 들어있어서 양이 많은 건데, 조그맣다 보니까 그거에 매몰돼갖고 그런 거지, 두 명이서 나눠 먹기 딱 좋은 정도가 아닌가. 보통의 식성이라면. 예. 1인 1치킨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전 BBQ도 그러고, 교촌도 그러고, 한 마리를 다 때려본 적이 없어요. 다들 그만큼 뭐, 이제, 식성이 다 다르고, 하겠지만은, 예. 어려워. 은근히 1인 1닭 어렵더라고. 배가 상당히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데 뭐, 교촌치킨이 치킨값 올리는 바람에 1위 뺏겼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팔도 딸기 비빔면. 또 유튜브 컨텐츠 만들어주네. 요즘 과자 회사나, 아니 요즘 진짜 웃긴 게 스낵 회사나 라면 회사나 뭐 유튜브 컨텐츠 만들어주는데 다들 일조하고 있어. 이게 진짜 너무 인플루언서 몰아주기가 아닌가? 식품 업계들이 다 그러고 있어 요즘. 예? 뭐 농심도 최근에 그저 했었잖아요. 먹태깡, 먹태깡 맛 라면, 먹태깡 맛 포테이토 칩까지 해가지고. 팔도 딸기 비빔면이라네요. 팔도 딸기 비빔면 후기 갑니다. 안 후절 아니 총
네 봉지 들어있고 안에는 스프 2종 있다. 딸기우참 존재감 미쳤어요. 뜨뜻하면 핑크색 상에 저렴이 딸기초코 냄새가 나요. 평소처럼 비빔면 끓여주고 주인공 딸기스프 뿌려주면 완성. 비빔면 맛 자체가 강해서 생각보다 딸기향도 약하고 맛이 기존과 거의 똑같아요. 소마치하게 뿌려도 맛을 해치지 않음요. 나 딸비면에 스며도 볼까? 팔뚤어버들 도전보고. 다음에 먹을게요. 예. 자꾸 콘텐츠들을 만들어주니까 감사하긴 해. 방송 하루하루 때울 때 뭔가 좀 색다른 거 없을까 고민할 때는 이런 식품 업계를 좀 뒤져보면은 아이디어가 다 나와. 예. 월세 320만원짜리 일본 고급 맨션. 여기가 저희 맨션 소고요. 약간 이렇게 건물이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신기한 점, 저희 집이 반려동물 키우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강아지가 없다 하면은 이렇게 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고 아니 뭔가 좀 이제 소개하는 목소리 톤 이런 카메라 구도 이런 것들이 좀 뭔가 거부감 느껴져서 안 볼래. 뭔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어떤 그 거부감 생기는 영상들이 있더라고. 어. 삼성 제드래곤 또 완판시켰네요. 저번에는 무슨 빨간 패딩 완판시키고. 아니 난 근데 진짜 이해 안 가는 건 얼마야 이거? 어, 캐시미어 베스트 792,000. 어. 아, 란스미어 골프 베스트. 골프웨어인가 봐 이게. 어, 골 어, 란스미어 골프 패딩 조끼 하루 새 온라인상 완판된 것으로. 야. 진짜 이거를 약간 좀 이렇게 완판되는 게 이재용 회장이 상징성이 있어서일까 아니면은 좀 비판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좀 이게 천박한 걸까? 천박한 국민성일까? 어. 삼성이라는 그 기업의 이제 얼굴이고 그 기업을 이끄는 오너로서의 뭔가 그런 돈 많은 이제 재벌에 대한 어떤 그 후광 효과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이재용이 하는 거면은 다 좋아 보이는 거지. 근데 하나 논외인 건 있어. 제발 진짜 이재용의 개인의 선택인 것에 대해서도 이상한 천편일률적인 그런 뭔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약간 이재용 회장에 대한 어떤 자의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그게 바로 라식 라색이야. 눈 안 좋아서 라식 라색 하려고요. 야 바보야? 이재용 회장도 안 한 이재용 회장도 지금 안경 쓰고 다니는데 야 이재용 회장도 안경 쓰는데 네가 뭔 라식라색이야. 저 사람이 안 하는데 저 사람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자의탁을 이재용에게 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안경 쓰고 다니는 것처럼 너도 안경을 쓰고 다녀라. 저 사람만 따라하면 뭐든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가는 게 개인의 어떤 그 생각과 가치 판단에 큰 어떤 그 장애물이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어, 야, 누구도 안 하는데 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들, 한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돈 들여서 한 수술 중에 제일 만족스러웠던 수술이 바로 라식라색이다. 라고 해. 요즘 많이 좋아져서 뭐 스마일 라식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팬가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어.
삶의 질이 엄청 올라갔는데 안 하는 이유? 되게 뭔가 깨우친 사람처럼 제가 라식라생 안 한 이유요? 저 눈 많이 났어요. 근데 안경 라식라생 안 한 이유는 이재용 회장 보세요. 이재용 회장이 하는 거 봤어요? 예. 되게 멍청한 걸 스스로 멍청한 걸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입으로. 이재용 회장은 이재용 회장이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인데. 그렇죠? 마치 이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라식라색도 안 한 데는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막 자의탁을 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좀 두려워서요. 예, 금액적인 부담 때문에요. 좀 더 이게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부작용의 사례들이 많아서요. 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 있는데 뜬금없는 이재용 회장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 논외로 이 패딩은 좀 좋아 보이네요. 아니 라식라색을 논외로 본다면 저 패딩 되게 따뜻할 것 같고 촉감도 좋아 보여. 아니 좀 고르는 안목이 있다니까? 아니 이거 고르는 안목 있지 않아? 이거는 좀 잘 만든 옷 같아. 자의탁했다고 또? 아니 근데 진짜 좀 그래 보이지 않아 이거는? 뭔가 한 가지는 저렇게 써먹어야 됨. 아니 그리고 아니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왜 이재용 회장이 입은 게 더 빵빵해 보이냐? 좀 더 넣은 거 아니야 안감을? 안감 좀 더 넣어줬을라나? 아니 여기서 진짜 실착 모습이 훨씬 더 빵빵해 보이고 좋아. 근데 여기 나온 모습은 뭐 그냥 그래. 그치 약간 느낌이 좀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야 뭐 몽클레어 입어? 패딩 브랜드 중에 최근에 엄청 많이 선물하고 많이 입고 하는 게 저 명품 브랜드 중에 어디더라? 랄프야? 프라다. 프라다 패딩, 프라다 패딩. 프라다 패딩 막 이런 게 막 300만원, 400만원 이러더라고. 또 여기에 이제 그 이재용론을 대입해서 이재용도 안 입고 다니는 몽클레어 프라다 패딩을 너가 입는다고?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네이버 웹툰 1시간 자유이용권 출시? 1000원대로 웹툰 몰아본다고? 야 이거는 좀 논란이 있겠는데? 그냥 캡처 프로그램 전체 캡처 누른 다음에 1시간 본 뜬 다음에 딸깍딸깍딸깍딸깍딸깍 해가지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우회 방법 있잖아. 1시간 녹화 눌러놓고 딸깍딸깍딸깍딸깍딸깍 해버리면 되잖아. 아니 화면 자체가 캡처되는 녹화 프로그램 말하는 거야 나는. 녹화로 하면 되잖아. 캡처 프린터 스크린 이런 거 말고 애초에 그거 안 먹힐걸? 막아놨을걸? 아 애초에 무료로 보면 된다고? 설마 또 그런 OTT 얘기할 때 아하 응 땡땡TV로 볼 거야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사회성이야. 그런 건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건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사회성이야. 얘기하지 마. 뭔 맞짱 영상이 또 2000 조회수가 넘어가. 이게 뭐야 이게? 간고 각성미 형피. 오. 이 뭐야 이게?
현피를 뜨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영상을 틀어주긴 좀 그런데 너무 폭력적이지 않나? 수위를 좀 봅시다. 뭐야? 오오오!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근데 길 막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다. 이게 뭐 우발적으로 벌어진 거야? 아니면 둘이 합의하에 결투의 합의야? 이게? 합의야 합의. 합의 결투의 합인 거야? 깽값 물어내기 없기, 뭐 고소하기 없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소 빌려서 하지. 아니 저런 길거리 싸움은 진짜 변수가 많아. 잘못 꼬꾸라져가지고 연석에 머리 박으면 후두부 박으면 즉사야. 죽을 수도 있어. 오요요요. 야 이거 너무 잔인하다. 이거 못 보겠다. 어. 야 이거 완전 야차룰이잖아. 야차룰. 오요요요. 어 아예 아예 못 봐. 안 되겠다. 아 이거 보지 마. 어 노딱이야 노딱. 어. 뭐라고? 아 그래도 너무 좀 저기 하지 않아? 얼굴에 저 피를 흘리는데? 어휴. 어어 뭐야? 어 자빠졌는데? 왜 자빠졌어? 초랩 각선미 유튜버가 광고한테 합방 유도를 시비적으로 하다가 맞짱 뜯자고 해서 저렇게 된 거. 어 왜 혼자 자빠진 거야? 십자인대가 나갔다고? 어쩌다가 십자인대가 나가 있는 사람한테 상대를 그 싸움을 시비를 건 거야? 그럼 그 각선미라는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야? 싸움은 중에 싸우는 중 도중에 이렇게 십자인대가 나가요? 어쩌다가 나갔을까? 초음속 파크킥인. 이럴만 할 거야? 이거 누가 들어오는 거야? 아니 씨발 나 많이 들어. 꼬리. 빨리 불나가네 싸우려고. 오오. 아 요. 다리 전다. 방금 발차기에 문제가 있었나 봐. 어 요때 요때 발 뻗는데 손으로 막았어. 막는데 발 떨어지면서 지면에 닿을 때 충격이 있었나 봐. 어 여기 이때 십자 나가 십자인데 나갔나 보다. 그 전이 나는데? 아 그 전이야? 아 그럼 애초에 그럼 발이 불편한 상태에서 또 한 번 발차기를 하다가 더 데미지가 들어갔나 보네. 그러다 그냥 가만히 혼자 있다가 자빠진 거 아니야? 어 그러네. 오 그러네. 어. 아니 난 너무 잔인한 장면 나올까봐 내가 이거 좀 못 틀겠어 여러분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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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키 뭐지? 이 영상 전에 프런트킥 하면서 십자인대 나가서 계속 저런 상태로 싸운 거. 야야야 안 되겠다. 보지 말자. 이거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아. 어. 근데 이제 역전을 했네. 오오오오 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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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여러분들이 따로 봐라. 이 막 망치로 막 그냥 얼굴을 그냥 갖다가 막 때리는 그런 느낌이다. 어. 저 파운딩이라 그러죠? 파운딩? 어. 파운딩은 막 이렇게 큰 주먹을 막 두꺼운 주먹으로 막 얼굴을 막 뽀사 버리네. 어, 따로 봐. 따로 봐. 나는 방송에서 못 틀어 주겠다, 저거는. 예. 왜 싸운 거야, 근데? 설마 그냥 이념 갈등 뭐 이런 건가? 어. 아.
넘어가겠습니다. 합방 안 해져서 계속 시비 걸음 키키키요. 아. 이유가 참 단순해서 좋다. 단순하네. 아니 카이로프랙틱이 진짜 유명하긴 한데 이거 강아지한테까지 한다고? 근데 카이로프랙틱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대요, 여러분들. 오부차카 아니야, 저거? 차우차우구나. 별로 게임 없는 것 같은데? 전문가가 하다가 전신마비 걸렸었다고? 아 진짜로? 척추 쪽 잘못 건드렸나 보다. 헐. 영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받다가 전신마비 됐다고. 뇌 손상 입어가지고 동맥 4개가 파열돼 버렸다고. 야 진짜 무섭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다고 하니까 되도록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부산에서 돼지국밥 처음 먹는 사람한테 훈수 드는 부산 사람들이야? 이걸 이제 국밥에다 안 넣고 반찬으로 집어 먹었는데 이게 졸라 열받는 모습인가 보다. 아 이거 쇼츠에서 한번 봤었는데 진짜 이거 이걸로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신다던데. 그 해군에서도 한 번씩 그 사고가 있대. 혼쭐 때문에. 이게 졸라 무섭대. 그리고 그런 거 그 배에서 저 돛 맞지 돛. 돛을 이렇게 생긴 앵커 있잖아. 이렇게 생긴 앵커.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거. 그거 바다에 딱 빠뜨리잖아. 근데 그게 들어갈 때 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이 쇠 사슬로 되어 있는데 쇠 사슬이 보통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근데 그 두께가 사람 팔뚝보다 더 두꺼운 거야. 그 고리 하나에. 그 고리 하나 성인이
들기도 힘 빡셀 수 있는 그런 그 호줄 이건 이제 호줄인데 그거 들어가다가 쇠사슬이 막 이렇게 바다로 막 들어가는데 그거 잘못 엉켜가지고 사람이 딸려서 이제 발에 걸리거나 그래가지고 절단 그냥 저게 어마어마하대요 파워가 보면은. 한 번 팽팽해지는 그 장력의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 어. 약간 경외감 든다. 엄청 두꺼운 밧줄. 그걸로 버티는 저. 말도 안 되는 배 무게. 몇 년 전에 해군 군함 호줄을 작업하다가 전역 얼마 안 남은 병장이 사고로 사망한 걸로 알고 있음. 2014년도에는 호줄에 맞아서 다리 잘리는 것도 봤었다. 어마어마한 거지, 저 파워가. 그래서 저 돛 내릴 때도 사람들 다 피해 있잖아. 아 다시구나. 아 죄송해요. 도시랑 다시랑 왜 이렇게 헷갈린지 모르겠다. 머릿속에 개념으로 정리해놓거든 이 주제로 나오면은.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또 도시라 그러고 또 다시라 그래. 이런 거 머릿속에서 헷갈리는 거 하나 또 있어. 간헐적, 간혈적. 한 번씩 간혈적이라 그래. 응. 그 하나 또 있어. 저 뭐야 갑론을박, 가블론박이라고 한 번씩 해 내가. 그런 말 실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 나를 바보로 봐. 그래서 스스로 막 교정을 하는데도 잘 안 돼. 여자 146 체감. 아, 그, 저, 저기, 그 분이지? 그, 저, 어? 소대, 소대장, 어. 근황은 나도 모르지. 뭐 하고 아마 지금 주무시지 않을까? 아마 지금 주무시지 않을까? 이 시간에 방송하는 사람들 많이 없으니까 뭐 주무시겠지. 아 너무 길다. 너무 길어. 지상렬 아저씨가 54살이구나. 34살 여자를 만난다면 해줄 수 있는 것. 34살 여성분에게 몇 살 차이까지 커버 가능하냐고 여쭤봤어요. 에, 그랬는데 여성분이 54살까지는 괜찮아요. 연하는 6살까지. 그럼 혹시 저도 가능할까요? 이제 내가 54이니까. 이제 이분의 이제 이분한테 대입을 시키는 거죠 본인을.
내가 이분이 슬비양, 내가 슬비양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거는 먼저 죽어줄 수 있어요. 참 개그 스타일이 진짜 한결 같으세요. 그죠? 예, 먼저 죽어줄 수 있다. 아니 뭐 옛날에야 뭐 약간 외모비하 할 때 항상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한 분이었는데 머리 스타일 바꾸고 나서 자기 관리 조금 하시고 나서부터 그렇게 안 보여. 오히려 동안이란 소리 듣지 않나? 옛날에 워낙 거지가 채고 다녔어. 클롬 시절 때. 돈이 많아도 옷이나 신발에는 돈 안 쓰는 스타들. 패딩이 찢어지면은 테이프로 두 개로 붙이고 다니는 앤트맨. 아, 패딩이 찢어졌는데 여기를 이제 그냥 대충 그냥 테이프로 메꾸고 이러고 개 산책시키는 진짜, 야 멋있다. 출연료가 수십억이잖아, 이분들은. 수십억대. 100억 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출연료가. 보풀이 장난이 아닌데?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좀. 아, 그래도 뭔가. 이건 좀 심한데? 보풀 제거기 한번 돌리면 될 텐데. 로키 아저씨. 야, 근데 이건 약간 그렇다. 외국 애들 생각보다 옷에 투자 많이 안 한다고. 해리 스타일즈네. 와, 야, 이건 누더기다, 누더기. 야, 이거는 아니 약간 그 못 사는 나라에 한 번씩 보내주는 그런 류의 의류에서도 탈락될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아이, 동묘가 뭐야? 이거는 뭐 저기 아프리카 막 동티모르 막 이런 나라에서도 그냥 바로 빠꾸먹이지. 바로 찢어버릴 것 같은 느낌인데. 티셔츠 프린팅이 지워져 버리고 거기다 빵꾸까지 뚫렸네.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아예 민문이었으면은, 아예 민문이었으면 그래도 좀 뭔가 빈티지스럽게 입는다라고 실드를 칠 수 있을 텐데, 뭔가 이거는 빈티지가 아니라 그냥 지금 옷 자체가 해져버린 거야. 연기파 배우 제임스 맥어보이. 구두가 곰팡이 핀 듯한 구두 허구한 날 신고 다닌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선 내가 쉴드 쳐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신발 신다 보면은 애착 이불처럼 애착 신발 같은 게 꼭 있어. 애착 슬리퍼가 있고 애착 신발이 있는데, 이 애착 신발이, 이 신발이 발에 꽝, 그 진짜 내 발이랑 내 발을 본따 만든 정도일 거야 아마. 그러면은 못 버려. 이 신발 신었을 때만큼은 발이 제일 편할 수도 있지. 아담 램버트죠? 아담 램버트. 밑창이 떨어진 뒤에도 다시 메꿔갖고 신는 신발이라고. 조닉. 키아누 리브스. 구두에다가 하얀 테이프 해가지고, 감아가지고, 밑창 떨어진 걸 이렇게 한다고? 아니, 아포칼립스가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워낙 남 시선 신경 안 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걸까?
베네딕트 컴버배치 한 편에 100억 넘게 봤는데 이 아저씨도 구두가 다 해진 걸 신고 다닌다. 아, 페이커, 페이커 대상역, 유튜브 프리미엄 안 본다고. 가끔씩 방송하는 이제 스트리머들이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뭐 영상 보는데 광고 나오고 그러면은 핀잔 주거든요, 시청자분들도. 아, 좀 결제 좀 해라. 프리미어 좀 결제해라. 이러잖아. 프리미엄, 그거랑 똑같은 거야. 프리미엄 결제하라고 하는데. 돈 없어. 아, 근데 여기도 편견이 있다. 이 사람들 다 훌륭하고 다 잘난 사람들이니까 굳이 신발이 해지건 빤스 한 조각 빤스 찢어진 빤스 입고 댕기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좀 각자의 분야에서 증명해낸 사람들이라서. 그지? 이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본받고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좀 편견이 있을 수 있겠네, 주변에서. 이건 뭐야? 처음 보는 블랙박스인데? 블박 영상인데? 여기 좀 나갈 수 있는 길이 널찍하네요. 왜 안 가? 오른쪽에 공간이 있네? 저 차 슬슬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나 먼저 가도 되겠지? 나 먼저 2차 가고 가야지. 2차 가고 가야지. 왼쪽 차 가고 가야지. 시야가 막히는데. 옳지. 그냥 영상만 보면은 누구 잘못일까요? 저는 불박차 잘못이라고 봐요. 예. 산타페 뒤에 있어야지. 자, 불박차주님께서 앞차가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사고라면 불박차가 골탕 먹었구나 여길 수도 있지만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이니까 불박차가 훨씬 진행할 수도 있게 빵 했었어야 했기에 70대 30이면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치? 불박차 잘못이지 누가 봐도. 엄마 생신인데 돈 없어서 배달 외상 요청에 곱빼기 음료까지. 죄송한데 당장 현금이 없어서 2월 10일 날 들어오면 돈 보내드려도 될까요? 오늘 엄마 생신이셔서요. 오늘 장사는 어찌 될지 기대된다며 주문서를 공개했다. 아침에 포스 켜자마자 이런 주문이 들어왔다. 이 자영업자 자영업자분들 커뮤니티가 따로 있어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예, 여기가 100%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글 같아. 이분들은 이게 이제 일상인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떤 빌런이 있을지 기대가 된다 이러면서 야 오늘 아침부터 상콤하네요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글 제목 짓고 이제 올리는 거야. 골 때리지. 예. 아우 너무 길다. 근데 이거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냥 여기까지 하죠. 예, 아, 너무 길어서 제가 이틀 동안 쉬었던 거 다 못 볼 것 같아요. 예. 그만 봅시다. 예, 너무 길어졌어, 지금. 예. 자, 혹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봐도 계속 보게 돼. 이제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동탄미시록을 소환 서양 누나. 이거는 녹화에 안 들어갑니다.